안녕하세요. 충진의 대표입니다. 애견인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2년 6월 27일 월요일입니다. 전반기를 맞이하는 마지막 주인데요. 6월달도 이제 한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. 한 3일 남았죠. 오늘 다 갔으니까. 그럼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. 일로 와. 이 자전거가 갑자기 지나가니까. 지금 거의 6시 한 반 좀 넘었었는데요. 저녁밥을 먹고 산책을 나왔습니다. 오늘 강진이하고 또 산책을 나왔는데요. 오늘은 애견인 여러분들께 그 과거 명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유튜브에 우리가 과거에 명견으로 꼽는 노랭이나 벌포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. 노랭이라고 검색창에 치시면은 노랭이가 나오고요. 벌포라고 쳐도 이제 나오는데 각 1편, 2편, 3편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원조 진돗개에 대해서 눈을 뜨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그 노랭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. 우리가 최고의 명견을 한 마리 내 반려견으로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. 그 80년 노랭이라는 그 개가 뭐 과거에 72년 노랭이도 있지만은 뭐 80년 노랭이는 일로 가자, 일로 가자,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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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년 노랭이는 그 강화도에 사시면서 양봉하시는 분이 진도에 들어가갖고 원산지에서 갖고 왔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그 후대에서 흑구가 나왔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 그 노랭이 윗대에 흑구가 있다는 얘기죠. 그 노랭이가 강화도에서 있다가 이제 서울 답신리로 가고 답신리에서 이제 국경협회로 넘어가게 됐는데요. 주인이 한 번 더 바뀝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80년 노랭이만한 개가 참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 80년 노랭이가 그 대형견에 속하지 않고 조금 중형견에 속한다 해서 이제 좀 앉아 있을 때 하고 느낌이 서 있을 때 하고 좀 많이 틀리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. 이제 그 사람도 좀 다리가 짧은 분들이 앉아 있을 때는 커 보이고 일어서면 작아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게였다고 들었고 흉부가 잘 발달됐고 이제 얼굴 두상이 좀 두툼한 편이고 양볼에 갈기털이 있고 가장 그 인상적인 게 안색이 굉장히 붉었다. 젊었을 때 뭐 눈에서 불이 뚝뚝 떨어졌다.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.
그런 그 명견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유전자의 요 흑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.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. 뭐 백구도 이제 모색이 백구인 그 진돗개가 장점이 많습니다. 뭐 다른 모색에 비해서 장점이 많은데요. 그 중에서 이제 청결성이라든가 뭐 기소 본능 이런 것도 좋고 조금 이제 순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장점일 수도 있고 좀 결점일 수도 있는데요. 중요한 것은 이제 백군을 더 이상 퇴화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흑구가 필요합니다. 네, 이제 내눈박이를 써서 백구의 퇴화를 막을 수도 있는데요. 내눈박이로 백구하고 교배를 하다 보면은 아주 치명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이 이제 백탄이 나올 수 있고 개가 퇴화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신체적으로 나름대로 퇴화를 막을 수 있겠지만은 한계점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우리 그 민족 정서에 가장 맞고 보편적인 개가 많은 그 객체수가 황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제 황구는 이제 백구 같은 경우는 이제 모색이 흰색이 주변 색상에 뭐 흙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. 이제 황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없고 성품도 보편적이면서 무난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진돗개를 이제 육성한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것은 이제 진돗개를 혀를 섞지 않고 지키는 것이고요. 육성한다는 것은 더 좋은 개를 만드는 건데 더 좋은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같은 색상의 모색끼리 교배를 해서 번식을 해서 이새를 만드는 것보다는 좀 다른 색을 섞어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.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게 흑구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. 가자. 이제 우리 그 토종 흑구는 모색이 좀 붉은 빛이 나고 우리 강진이도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쭉쭉 그 가시처럼 뻗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모질이 좀 있습니다. 진돗개는 이제 그런 모질이 좀 있어야 되고 강진이가 안색이 굉장히 붉습니다. 조금 이제 모질이 조금 길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되는데요. 개를 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기초견으로 F1, F2, F3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? 더 좋은 개를 만들기 위해서 귀중한 마중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80년 노랭이 그 황구가 성품이 아주 강하고 아주 호랑이처럼 단단한 개인데요. 과거 80년도만 해도 우리 산하에는 이게 보험이 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
호랑이 범위 아니고 표범과의 그런 맹수하고 붙은 적이 있다. 이제 과거에 이제 벌포, 그 견주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. 그 노랭의 그런 성품이 이런 흑색 모질에서 나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는 바기도 그 매력적인 진돗개의 어떤 품종이긴 하지만 이제 진돗개 중에 이제 내는 바기는 흑구, 황구, 백구 유전자가 통합된 그런 종합 유전자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제 올 흑구 이런 흑구가 꼭 필요한데요. 제가 그 강진이 부견을 영상에 이제 여러 차례 올렸는데요. 그 개의 이제 장점은 그나마 좀 퇴화되지 않은 그런 진돗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장점 단점이 있다면은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이제 개선이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. 충분히 개선할 단점 그리고 또 종견으로서 우수한 그런 장점을 유전력을 가지고 있는 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거의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애견인분들께 잘난 체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. 제가 저희 어떤 브리더로서 승진의 대표로서 제가 그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든가 생각 이런 것들을 애견인 분들께 말씀드리고 공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서로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지랖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좀 뭐 아나무인일 수도 있는데요. 좋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애견인 여러분들 꼭 그 유튜브에 검색창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동그란 그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. 이제 거기에다가 뭐 벌포 누르시거나 이제 노랭에 이렇게 치시면은 1편, 2편, 3편이 있습니다. 이제 고창에 아주 그 50년대 그 진도에서 경찰서에서 근무하시면서 좋은 개들을 육지로 좀 많이 가지고 나오신 그분 영상도 1편, 2편, 3편 이렇게 올려놨는데요. 우리 진돗개를 사랑하시는 애견인 분들이 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꼭 검색하시고 진돗개의 참 멋과 맛을 여러분들께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 그 충진에 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저희 그 여러분 잘 아시지만 탁구라고 제가 수컷 거기에 이제 5대의 혈통소 마지막 한에 그 80년 노랭이 이렇게 해갖고 보호 육성견 이렇게 돼 있는데요. 그 탁구가 제가 황실이라는 개가 있습니다. 그 황실이하고 이번에 그 사랑을 나눠서 4마리를 출산을 했습니다.
황고 두 마리, 내눈박이 두 마리, 네 마리 출산했는데요. 다 아주 건강하고, 색상도 잘 나오고, 신체도 아주 건강하고, 이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다 수컷만 나와서요. 수컷을 찾으시는 애견인 분들, 좋은 분께 분양이 입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사전에 오셔갖고 제가 강아지를 들일지 안 들일지 저 스스로도 판단을 해야 되고요. 애견인 분들도 저를 찾아오시고 제 개에 공감을 하시는지 제 개라든가 충진의 대표 이렇게 겪어보시고 서로 마음이 같으면은 입양을 결정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